02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제고요. 현대제철 35,000원에 20%, 4만원까지 갈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현대제철 오늘 종가 36,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소폭 수익 중이신데 4만원 정도 목표가 잡고 계신 것 같고요. 최근에는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4만원 목표가 괜찮을까요, 정관님? 일단은 중국에서 경기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. 네. 철강 같은 경우에는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이제 중국이 붕괴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4만 원 선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 구점 부관이 뭐 38,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 한다고 하면 물량을 다시 한번 먹어가면서 4만 원 근처까지는 돌파가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등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중국 경기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 물론 뭐 그 외에도 국내 경기들도 활성화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표점을 본다고 하면 4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 설정하시고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.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 박스권 저점까지 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현대제철 또 박스권 하단 손절가 라인도 잘 잡아보시고요. 목표가 4만 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